이어서 티투풀을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티투풀은 보다시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194개국이죠. IMF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194개 국가인데, 표준은행은 이 194개국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94개 국가의 통화로 예금이 들어오죠. 통화로 예금.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194개의 서로 다른 T2풀을 구성합니다. 각국 통화. 하나의 통화로 하나의 풀. KRW 풀. 예를 들어서 KRW 풀 있고, 풀. 그리고 일본 JPY 풀 있고, 등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풀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드냐 하니까 암호화폐. 그러니까 국적 암호화폐를 만드는 겁니다. ABC KRW가 되죠. KRW 되고, 그리고 JPY 풀에 있는 얘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마찬가지입니다. ABC JYP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각각의 우리가 발행하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국적 암호화폐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국적 화폐의 풀이 있어야 되고, 그 국적 화폐의 풀은 바로 표준은행 예금 계좌에 투입된 각국의 통화, 국적 통화입니다. 그게 T2풀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94개의 풀들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그 외에도 또 다른 하나의 풀이 더 있습니다. 어떤 풀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중국 갔습니다. 중국에 출장. 출장 가서 짜장면을 사 먹었어요. 짜장면을 사 먹었는데 그 짜장면 가격이 20위안. 근데 홍길동은 표준은행 카드로 계산. 표준은행 카드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드려야 되겠는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하나를 합친 거예요. 어쨌거나 표준은행 카드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은 기존의 신용카드 같은 경우, 만약 홍길동이 한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 중국에서 짜장면 값을 먹고 계산하게 되면은 그짜 신용카드 수수료에다가 외국환 환전 수수료 이런 게막 붙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준은행 카드로 계산하게 되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실시간 환율에 따라서 환율로 20위안에 해당하는 한국 원화는 KRW죠. KRW가를 인출하는 인출해서 지급하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도 없고 환전 수수료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별도의 풀, 그러니까 194개의 풀 외에도, 그죠? 이걸 T2풀이라고 말하는 그렇고, 풀들이죠. KR 국적화폐 풀들인데, 요거 외에 이른바 T2풀을 하나 구성합니다. T2풀. 요 T2풀은 뭘로 구성하느냐니까 표준은행의 자본금으로 구성해요. 표준은행의 자본금. 표준은행의 자본금은 표준은행을 설립할 때 각국으로부터 설계상 각국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국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다. 그러면은 한 표준은행 자본금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이 자본금인데 그중에서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면은 그중에 2%는 KRW가 되는 거예요. KRW. 2억 원이 되죠. 2억 원.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2%다. 그러면은 22억 원에 해당되는, 22억 원이니까 1.8밀리언쯤 되겠네요. 1.8밀리언 달러를, 밀리언 USD죠. USD를 미국에서 조달하는 거죠. 각국의 경제 비중에 따라서 그 경제 비중에 맞게끔 자본금을 조달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표준은행 자본금은 다국적 자본금이란 말이죠. 다국적. 그죠? 이렇게 다국적 자본금에서 일부, 한국 원화 중에서 일부를 가져오고, 달러화에서 얼마를 가져오고, 위안에서 얼마를 가져오고, 중국에서 얼마를 가져오고, 일본 엔화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94개 국가로 구성된, 194개 통화로 구성된 국적 화폐 풀을 하나 만들어요. 풀을 구성. 요게 은밀한 말하면 T2풀입니다. T2풀은 단수로 표현해도 돼요. 그죠?
나머지 복수형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요건 나중에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194개의 서로 다른 풀들은 풀들이고, 이것과 달리 요런 T2풀 하나 만들어두게 되면 바로 요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 가능하냐 하니까, 홍길동이 22원에 짜장면 사먹었다. 그러면은 표준은행은 22원에 해당되는 KRW 4,000원을 인출해서 얘를 어디다 넣느냐니까 T2풀에 집어넣는 겁니다. 풀에 넣고. 그죠? 그리고 반대로 그러니까 4,000원을 T2풀에 넣고 T2풀로부터 20위안, 중국 돈 20위안이죠. 위안을 인출해서 중국 집에 주는 거죠. 지불. 그죠?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라든가 어떤 수수료도 없이 간단하게 외환 거래가 끝날 수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은 마찬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니까. 그러면은 T2풀에서 특정 화폐만 빠져나가고 다른 국제 화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니까 외환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정하잖아요. 그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 화폐의 가격이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그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그 수요가 또 억제되고, 그죠? 그것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니까 T2풀에 구성되어 있는 194개 국가의 국제화폐 중에서 특정 국제화폐가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선이죠.